청주의 젊은층 인구가 인근 세종시로 급속하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다급해진 청주시가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신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둔 장재은 씨는 1년 전 청주에서 세종시로 집을 옮겼습니다. 아들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스마트 교육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지향을 하니까 또 아이한테도 좋을 것 같고 또 앞으로의 그런 발전 가능성을 보고 청주보다 두 배나 많은 공립 단설 유치원, 최첨단 시설, 국제고 등 풍부한 교육 인프라가 인근 지역 주민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재테크에서도 세종시가 유리하다는 판단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지난 석달 동안 충북에서 세종시로 이사 간 인구는 1,600여 명. 특히 70%가 45살 미만의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충북의 수부도시 청주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배우도시 효과를 보기도 전에 공동화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백화점이 있어 세종 주민들이 많이 찾는 서청주 일대도 쇼핑 외에는 이렇다 할 기능이 없어 언제 발길이 끊길지 모르는 상황. 구도심은 구도심대로 개발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주도 이미 이제 굉장히 오래된 도시예요. 오래된 도시를 새롭게 만들기는 어렵고 활용하느냐 하는 거예요, 아마. 관건이 아닐까 싶어요. 인구가 80만이 넘지만 20만 세종시 앞에 전전긍긍하며 교육도시 명성까지 내어줄 위기에 처한 청주시. 도시 생존을 위한 치열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